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 경기를 봤고요. 보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에 미셸 올리세, 7번 달고 있는, 선수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이제 20살이죠. 20살인데, 프랑스 국적이. 저는 이제 올리세라는 이름을 보고, 처음에는 그 나이지리아 출신 선데이 올리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선데이 올리세의 아들도 던젤 올리세인가 하는 이름으로 아마 독일인가 어디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워낙 저기 대단한 선수였죠.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슈퍼 이글스를 히트시켰던 유명한 선수였는데, 근데 이름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올리세가 그 선데이 올리세는 OLISEAC인가 하여간 AC가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헷갈렸는데, 걔보다는 더 키가 크고, 물론 그 아들내미 던젤 올리세도 잘생겼지만, 미셸 올리세도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죠. 좋은데, 이 친구가 신고 있는 축구가 옛날 마지스타 제품 같은데, 그 제품을 신고 있는 거를 이제 어디 그 외국의 인스타 이런 데서 이제 제가 보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축구를 이렇게 신냐 했더니 많은 분들이 끈을 빼고 신는 거에만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끈을 빼고 신은지도 몰랐어요. 네, 왜냐면 끈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끈을 빼고 신는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끈을 빼고 신는 게 아니라 목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의 초기 모델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초기에 나이키가 이렇게 그 이걸 뭐라 그러죠? DF 목이라 그러나요? 다이나믹 핏이라 그러나? 드라이 핏이 아니라 DF 핏이라는 형태로 갖고 있는 슈즈에 레이스리스를 끈을 빼버리고 신는 경우에 과연 어떨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는 여기 이런 어퍼들은 어쨌든 천에다가, 인조가죽이라는 건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천에다가 코팅을 처리를 한 건데, 코팅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시간에, 이 신발의, 홀드성. 그러니까, 어퍼가 쉽게 흐물어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정도로 잘 견뎌주죠. 그리고 늘어나지 않도록 신발 안쪽에 라이닝 천. 그러니까, 천을 하나 더 대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말에 닿으면 뭐 물도 빠지기도 하고 염색되어 있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저 줄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축구화들은 라이닝을 한다 이거죠. 어퍼에다가. 그래서 홀드선을 놓도록 하는데 공교롭게 또 여기에 있는 이 DF목은 이게 뭐 퀴리얼 최신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코팅 처리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밴드 상태로. 또왜 그러냐?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싹스핏을 구현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신발이 양말처럼 발에 잘 밀착시키고자 하는 형태로 이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싹스핏의 개념으로, 싹스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양말처럼 올라와 있는 싹스핏을 발목 보호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발목이 아니죠. 발목은 요 부분,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발목인데 발목을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없애버리면 안쪽으로 넣으면 발목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발목 위쪽에 발의 복숭아뼈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발목을 보호해 주는 능력이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발목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걸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목 테이핑을 할때 부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발목은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 전체를 단단하게 지지시키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발목이 발과 다리를 이어주는 부분이니까, 그 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야 되는데, 이런 신발들 대개 보면, 발목이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발목 위쪽, 복숭아 위쪽에 아킬레스 이쪽 부분에 더 많이 가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가, 끈을 빼고 신었을 때 어떠냐? 대개의 경우에는 끈을 빼고 신어도 돼요. 왜 그러냐?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요두 가지. 제가 갖고 있는 게 스피드 플로우의 플러스 제품과 그 다음에 가장 최신 버전인데,
고스티드의 끊임없는 레이스리스 버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디다스 플러스 버전이죠. 플러스 버전인데, 이 플러스 버전이 끊임이 없죠. 특징이 레이스리스. 뭐 코파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죠? 아니다. 프레데터도 마찬가지고. 프레데터 끊임 없나요? 끊임 없게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이 플러스에 관심이 없어서. 여기 기념으로 사놓은 겁니다. 수집용으로. 아예 신을 생각도 전혀 없고. 신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뭐 보시다시피 이 스터드가 이제 우리나라 보통의 인조구장에서 신기는 너무 부적합하죠. 소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카본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건 뭐 발의 뼈의 통증을 감수하면서 신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을 이유가 없죠. 멀쩡한 축구화들 불편하지 않은 축구화들이 많이 있는 판에 굳이 이런 걸 신을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레이스리스 신발이 갖는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레이스리스 신발에 여기에 지금 이 슈키퍼를 꽂아놨는데요. 제가 이걸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 이걸 빼고 싶은데 이 잘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이거 뺐다 깼다 하는 거 아주 고통스러운데 발을 실제로 신을 때도 약간 그런 감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레이스리스의 신발 운동화에서 아니면 우리가 신발 축구화 꼭 한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운동화 그 다음에 구두에서 끈이 물론 이제 구두에는 이제 로퍼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끈이 없는 구두들도 있긴 한데 그런 구두도 끈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데 신발에 끈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보시는 분들 다 알다시피 당연히 발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에 우리가 운동하던 신발이든 이렇게 신발을 만들죠. 재단을 하죠. 재단을 하는데 여기에 여유를 두는 거는 딱 한 사람의 발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의 형태. 예를 들면 255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조금 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좁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발의 형태. 그러니까 신발의 길이로 사이즈를 제작을 하기 한 이후로 볼의 크기를 다양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발의 기본 구조, 설계, 라스트 형태를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라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발의 볼의 크기를 신발의 사이즈로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길이상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발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고 여기를 개방을 시키고 여기를 벌려놓은 겁니다. 여기를. 그리고 좁은 사람은 당기면 되고 넓은 사람은 벌려서 타이트 신발을 밀착을 끈으로 당겨서 밀착시키면 되죠. 1차적인 목표는 어쨌든 간에 발과 신발 사이즈의 이격을 없애서 최대한 발에 밀착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임무예요. 그러니까 신발끈의 중요성은 이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만 그랬을 경우에 신발끈이 없는 제품들이 있죠. 신발끈이 없는 제품들이 이제 로퍼 같은 것들인데 로퍼라는 게 이제 되게 신발끈이 없이 그냥 신고 벗는 샌들에서 약간 더 발전된 형태죠. 로퍼가. 그래서 이제 발을 신고 나면 여기 발 전체로 드러나는 부분이 좀 많은데 대개 로퍼들은 그 상태로 끈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 벗기가 되게 간편합니다. 대신에 벗겨질 확률은 좀 높죠. 그러니까 과격한 움직임을 필요하는 데 있어서의 로퍼를 신을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끈이 없기 때문에 벗겨질 위험에 대한 것들이 있고 만약에 그 끈이 없다고 하더라도 로퍼 형태에서 턱 쪽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비교적 발볼이라든지 이런 홀드성이 높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되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신발 구두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끈의 역할이 그렇다 그러면 끈을 없앴다고 하면 끈에 주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신발과 발을 밀착시키는 역할 벗겨지지 않게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겠죠. 그러면 끈이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만들 때 이런 텅도 있어야 되고 끈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브랜드에서 말하는 임팩트 면적을 최대한 스트라이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끈을 다 없애고 여기를 매끈하게 한 다음에 신발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떤 신발 구조를 만들었을 때 신발이 끈이 있는 것처럼 안 벗겨지도록 하고 발이 밀착시키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아디다스에서 만들었던 이
그 고스티드 제품의 베큐 핏 컨셉은 상당히 개념상으로는 좋아요.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거에서는 다소 실패가 됐는지는 몰라도 기본 컨셉은 신발을 어떤 식으로 발에 밀착시키느냐 하는 건데 그 신발을 어떤 식으로 발에 밀착시키느냐 하는 기본 컨셉은 나이키의 플라이 히트 플라이 니트가 시작이고 플라이 니트에 이어서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발에 러닝 중이나 운동 중에 신발이 부드럽게 발이 어떤 식으로 밀착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왜냐하면 니트천이라는 것들이 니트의 원사로 직조되어 있는 천들은 기본적으로 섬유 특성상 일정한 신축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축적 탄력성을 활용을 해서 근데 너무 그게 부드러우면 신발 자체가 실이 있어서 옷이 늘어나듯이 이렇게 쉽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축구를 할 때는 부적합하다 이거죠. 물론 러닝할 때도 부적합합니다. 그 상태로는. 그러니까 신발 섬유에 어떤 형태로든지 코팅을 처리를 하거나 섬유 자체를 코팅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코팅된 섬유를 쓰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 보이는 좀 여기 있는 어퍼 이런 부분들은 니트를 쓰고 그 위에 코팅을 처리한 것이고 푸마의 울트라 이런 제품들은 소재 자체, 섬유 자체를 아예 코팅을 한 소재를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이제 표면이 거칠게 드러나죠. 근데 어떤 형태든지 섬유의 탄성을 이용해서 발을 밀착시키고자 하는 제품들, 니트라든지 네메시스의 우본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푸마 퓨처라든지 그런 모든 제품들의 기본 특징이 뭐냐면 이 신발끈이 하던 방식, 천연 캥거루 가죽이라는 소재에서는 이 섬유, 지금 물론 이제 캥거루 가죽도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캥거루 가죽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스트레치성 캥거루 가죽,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탄성을 다른 섬유로서 구현하기, 이 질감을 유지하면서 그런 탄성을 구현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 자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캥거루, 예를 들면 퓨전 스킨 같은 걸 만들어서 스킨에 캥거루를 얇게 입혀서 스트레치성을 갖도록 하는가 그런 것, 아니면 푸마의 레이저 터치처럼 그런 데다가 이제 최근 기술은 이제 컴퓨터로 무늬를 이 가죽 표면에 입힐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기술이 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천연 가죽이 갖고 있는 제품의 특성을 인조 가죽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끈이 하는 역할을 끈이 없는 형태로 대체하는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신발들이 우리가 보는 이런 대개 제품들이에요. 물론 나이키는 이제 그 머큐럴 라인에서 거의 다 끈이 들어가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끈은 반드시 있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없는 게 좋은 것이냐 하는데 사실 그게 있어서 좋다 없어서 좋다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발의 구조가 결정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끈이 없는 신발 그런 제조사가 신발을 만들 때 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거죠. 거기서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 우선은 신발의 도입부가 좁습니다. 신발에 발이 들어가는 도입부가. 여기 보시면 슈키퍼를 끼우는 상태에서 보시더라도 신발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좁아요. 이 제품과 이런 개방된 통에 갖고 있는 제품들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비교적 최신 제품과 비교를 해봐도 여기도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을 비교를 하면 이쪽 공간이 신발이 들어가는 도입부 쪽이 이쪽보다 훨씬 넓습니다. 왜 그러냐? 발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렇게 신발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절개면들 높이 이런 것들은 이런 축구화와 크게 다르게 만들 수가 어려운 게 여기는 올라가게 되면 발목뼈, 복숭아뼈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아니면 힐 쪽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만드는 이런 제품들은 힐 뒤쪽을 긁게 되죠. 충격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나치게 단단하게 홀드성 벗겨지지 않도록 만들면 근육 뒤쪽 당김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실질적으로 끈을 없애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희생을 그게 통증으로 발현되든 아니면 부상으로 발현되든 이러한 신발을 신는 데 있어서는 이 신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라스트 구조와 본인의 발이 완벽하게 매치가 되질 않으면
완벽하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때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나믹 핏이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실제로 사용되어 있는 일반적인 축구화의 높이 정도에서는 다 어퍼들이 일반의 어퍼와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위로 올라간 부분들은 양말에 해당돼서 고정시키는 정도 삭스 피스처럼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신발과 일체감 사실은 지금 이제 나이키 나오는 뭐 GT라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런 형태를 조금씩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디다스 프레트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밴드가 늘어나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일체감이 없고 여기 공간이 남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봤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물론 걔가 돈이 없어서 그런 축구화를 신는 건 아니고 이제 익숙한 게 신다 보니까 그렇게 신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끈이 있는 형태에서 끈을 빼면 물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발 안쪽, 신발 안쪽으로 물이 상당한 양의 유입이 되게 되고 여기 구멍들이 실제로는 끈이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물이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끈을 뺀과 동시에 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돼요. 그러니까 끈이 있는 제품에 끈을 빼버리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따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끈을 빼고 신어도 상관없겠죠. 우선 도입부가 되게 타이트하다는 거. 두 번째, 끈의 역할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밴드로 강제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밀착을 시키는데. 그게 네메시스의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게 뭐였죠? 퓨전 밴드였나? 무슨 하여튼 그런 밴드 같은 것들이, 아니, 퓨처에서 나오는 뭐 퓨전 핏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밴드.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머큐리얼에 또 뭐 스피드 밴드라는 게 들어가죠. 사실은 뭐 역할을 거의 하진 않지만. 그런 형태로든지 발과 신발을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밀착시켜서 딱 잡아놓게 하느냐 하는 게 백큐 핏이고, 삭스 핏이고, 스너그 핏이고, 글로우 핏이고, 락다운이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끈이 없는 형태로 만들고자 하면 여기 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대신에 입구는 좁게 해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데 대개 이런 신발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신기도 불편한데 벗기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제품을 끈을 딱 묶고 운동을 한 후에 그냥 벗는 것과 이 제품을 신고 벗는 것 사이에서 그 불편한 정도가 이게 벗기가 더 힘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 구멍이 작기 때문에 벗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요. 이거는 끈을 묶었다고 하더라도 신발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신고 벗는 게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고 그걸로 어떻게 그러면 끈의 역할로 어떻게 홀드시키냐.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텅이 있는 부위에 밴드를 사용을 하죠. 밴드 타입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 근데 밴드를 사용하는 걸로 끈을 대체할 만큼의 밴드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밴드의 텐션을 단단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끈이 있는 모델과 비교해서 이 부분을 신었다고 가정한 하에서 발을 더 강하게 밀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조금 더 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신발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 신발의 라스트 크기에 비해서 발의 크기가 이 제품을 신는 신발 사람들의 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발의 어퍼가 발을 조아주는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강도가. 그러니까 요 발 크기에 딱 맞게 제작된 사람들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 대신에 요 신발보다 조금 더 발이 작아져도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 크게 벗겨질 염려는 없지만 홀드성이 떨어지게 되고 요 신발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발볼이 넓은 사람이 신으면 이 소재 자체가 주고 있는 스트레치성에 의해서 강하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 좋아짐의 정도가 사람 발 모양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서 어떤 경우에는 피가 안 통하면서 발이 저림 현상이 생긴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신발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개인에서 잘 맞춰 신기가 어렵다.
그러면 끈이 없이 만들게 되면 라스트 핏을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끈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의 밴드의 성향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면 신기가 편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고스티드에서는 사실은 여기가 완전히 고무처럼 다 되어 있긴 하지만 프레트에서는 여기서 이만큼의 밴드가 있으니까 신었을 때 어쨌든 장시간 신게 되면 발에 늘어날 가능성은 각각 소재가 주는 특징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긴 하지만 편한 정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밴드 쪽이 더 편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프로 선수들처럼 이런 신발을 받아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신는다, 손흥민이. 그러면 밴드가 확연히 늘어나는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끈이 있는 모델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끈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밴드 타입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많이 사용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탄성, 복원 탄성이 없어져 버리면 늘어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발이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었는데 여기가 떠 있으니까. 붕. 그리고 붕떠 있으니까 마치 홀드성이 없는 것처럼 최초에는 이 제품 신었을 때 발목 부분이 딱 잡아주는 것처럼 느꼈는데 발목 위쪽이 실제로 이게 붕 떠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홀드성이 없어져 버리면 신발이 굉장히 느슨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로 신발이 벗겨지냐 안 벗겨지냐 결정하는 거는 요 아래쪽 부분이니까 요 아래쪽 부분에서 끈에 의해서 이거를 고정시킬 수만 있으면 이 밴드가 열려 있는 것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여기가 다 죽어서 밴드가 여기가 쭉 벌어져서 이제 밴드로서의 탄성을 완전히 잃어서 삭스처럼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신발이 너무 많이 서서. 그러면 이제 신발이 벗겨진 가능성이 증가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간단한 뭐 그러니까 프로 레벨에 있는 사람 선수들이라고 해도 보통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들 여기가 밴드가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사실은 신발이 쉽게 벗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끈이 없는 신발들, 끈이 있는 신발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신발이 벗겨지느냐 안 벗겨지느냐 하는 거는 이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됐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끈이 없는 상태의 신발들, 그게 갖고 있는 구조에서 이러한 신발들이 신발 내부 공간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신축성 정도에서 이 핏이 각 개별적으로 서로 각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내가 과연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느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고가 축구화를 신고 필드에서 뛰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는 신발을 샀는데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밴드 형태여서 발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 잘 달렸는데 신었더니 몇년 신었더니 밴드가 느슨해졌다. 뭐 10회, 20회 신었는데 느슨해졌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홀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고 만약에 이게 내 발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딱 맞는데 어느 정도 신으면 야 이게 좀 늘어나면서 적응이 되겠지 했는데 신는 5회, 6회, 7회 신는 동안에 계속해서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피가 안 통하거나 발뼈를 자극한다, 근막을 자극한다, 뭘 자극한다 이렇게 되면 20회 이상, 뭐 30회를 가기 이전에 이미 7회, 8회 이상에서부터 아, 이더 이상 못 신겠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올리세를 올려드렸던 이미지를 보시면 걔가 신고 있는 축구화에 이미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끈을 빼놓은 상태인데 끈을 빼는 거는 본인이 이 끈에 의한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발과 라스트가 잘 맞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굳이 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고 벗는 것 자체가 편해져서 신는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신고 벗는 게 편해지면 신을 때 편한 제품들은 벗겨지는데도 편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 신발의 홀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신기 어려운 것들은 벗기도 어렵죠. 그러면 발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 유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홀드성은 증가됩니다. 근데 그 홀드성이 지나치냐 아니면 부족하냐에 따라서 신발의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체적 신발 구조 아니면 소재의 특성상으로는 그거를 내 발의 임의로 조정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대신에 끈이 있는 신발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끈이 없는 제품들은 끈이 없는 대신에 신발의 끈을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밴드와 신발 구조로 다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 개별적으로 이 신발에 잘 맞춰서 신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선수들은 어떠냐? 커스터마이징을 받는 선수들인 경우에는 비교적 신발의 여러 부분에 이런 것들이 원티어 정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손흥민이라든지 뭐 살라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아디다스에서 개인의 조형을 따고 그 조형에 따라서 신발을 디자인을 해주죠. 맞춰주고. 그러나 이런 소재인 경우에는 라스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재의 기본 특성이 발에 완벽한 성형서를 만들어줄 정도로 어퍼 자체의 형태가 그렇게 만만하게 사람의 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제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수제 구두, 뭐 수제 축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라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죽을 재단을 하고 그 가죽 위에 이 신발을 엎어서 딱 집을 싼다고 하더라도 그 완성된 형태로는 그 선수의 발에 가장 근사치로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얻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웃솔 플레이트까지 다 겹치고 뭐 라이닝 처리하고 했던 상태에서 완벽하게 그 선수의 발에 맞아 떨어진다 하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다른 어떤 축구화들보다는 가장 발에 잘 맞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징 신발들이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어쨌든 그 선수가 특정 제품을 신었을 때 가장 좋은 핏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게는 틀림없어요. 다만 이 스피드 플루 같은 경우는 여러 선수들이 신다가 신발을 교체했는데 왜 그러냐? 이 어퍼 소재 자체가 개인의 발에 잘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퍼 소재가 주는 특성이 개인의 발의 다양한 움직임을 신발 안쪽에서 충분히 받아주지를 못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은 잘 갖춰져 있고 발에 잘 맞긴 하지만 어퍼의 특성이 내가 원하는 핏을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대표적으로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그 스피드 플로우 제품과 그 다음에 이 그 고스트들 이렇게 보면 물론 슈키퍼가 끼워져 있기 위해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발의 그 라스트의 구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 보여요. 불과 1년 사이에 나온 제품인데 근데 그만큼 이 각 신발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만들 때 그럼 라스트를 서로 다른 라스트를 사용했냐 255로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동일한 라스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된 소재가 다르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주고 사용된 소재가 달라서 라스트의 모양이 미세하게 달라지면 이 제품들을 신는 사람들의 느낌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X 고스티드를 잘 신었다고 해서 이걸 잘 신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 신발이 괜찮았으니까 요 앞에 나왔던 모델도 똑같이 않을까 하고 사서 신으면 완전히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품에 사용된 어퍼 특성과 이 제품에 사용된 어퍼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 또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어퍼 속성이 완전히 다르고 이 제품과 이런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의 어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주는 특성들이 신발의 이 착화감이 굉장히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세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축구화를 만약에 본인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굳이 지금처럼 밴드가 늘어나 있는 목을 있는 그런 제품을 신지 말고 그냥 로컷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신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그 20살인데 그 제품이 나온 게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사용하던 제품을 계속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스타 오프스의 그 DF 버전이니까. 그러면 요 제품인가? 요거 다음 제품인가? 하여간 그런 제품을 지금 이게 벌써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거를 신는 게 아니겠죠. 돈이 없어서 그 제품을 신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아마 신는데
이미 오래 신었기 때문에 밴드도 늘어나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런 친구들이 새로 만약 축구화를 개별해서 신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목이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없고, 그 다음에 발에 좀 더 잘 밀착시킬 수 있는 다른 브랜드의 소재, 아니면 이런 것들이 훨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친구가 신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전형적인 아프리칸들이, 발에서 예를 들면, 뭐죠? 발이 칼발이냐? 근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발볼이 꽤 넓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친구에게 발볼이 넓기 때문에 끈까지 추가로 있는 거에 상당히 개인한테는 불편해서 끈을 제거한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발 구조에서 끈이 들어가 있는데 끈을 어떤 형태로도 묶다 보면 끈에 의해서 신발의 볼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굳이 이걸 갖고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나는 이 신발 자체가 올리세인 경우에는 발볼이 제가 넓어 보인다고 말씀드렸듯이 발볼이 넓어 보여서 여기에 텐션이 이 끈이 없을 정도 될 정도로 내 발에는 타이트하다. 그러면 굳이 끈이 이렇게 두는 게 느슨하게 두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끈을 당연히 조정을 하게 되면 추가적 압박이 발생을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상태, 발이 볼이 넓은 상태에서 끈을 어떤 태도 묶어야 되면 묶는 걸에 의해서 추가적인 텐션이 발생해서 발에 불편함이 가중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마르크 로이스는 어떠냐? 뭐 로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스도 끈을 예를 들어서 신발의 바퀴 발 모양과 그 다음에 푸마에서 제공해주는 신발의 기본 라스트 핏이 마르크 로이스 발에 잘 맞춰져 있긴 한데 상당 기간 신을 동안에는 발볼이 늘어나거나 밴드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막아야죠. 그렇게 경기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발이 벗겨지거나 움직이거나 하면서 그러면 텐션 자체를 개인의 발에 맞추면서 딱 맞춰놨다 이거죠. 딱 맞춰놓는데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끈까지 끼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발에 이 끈을 당김에 의해서 발에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신발의 구조가 발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퍼가 발을 감싸면서 이 끈의 역할이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발끈을 뽑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멋으로 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신발을 신는데 끈을 빼고 싶다 하는 거는 이 끈에 의해서 느끼는 어떠한 불편감이 있다는 거죠. 각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신발의 개인 가장 탑 레벨에 있는 선수가 왜 끈을 빼느냐, 어떤 선수는 왜 끈을 끼워 넣느냐, 메시 같은 경우는 왜 끈을 넣는 걸 쓰느냐, 본인이 만들어주는 신발에 라스트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원티어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본인의 라스트에 만들어서 신제품이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품을 신어보고 이 제품 어퍼 특성에 따라서 내가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라든지 그래서 여기를 조금 벌려달라. 그럼 요 안쪽을 조금 더 안쪽에 그거를 대달라. 패드를 대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되는데 그 다양한 요구들이 진행이 될 때 신발에 나는 너무 타이트한 게 싫다. 이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내 원래 라스트는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 벌려달라. 그러면 라스트에다가 신발 안쪽에 코르크라든지 아니면 테이프 같은 것들 이런 걸 대서 실제 본인의 발보다는 약간 다르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요. 두께, 미세한 두께 차이를 두면서. 그 과정을 거쳐가서 신발을 만들어주면 원래 제조되어 있는 재단에다가 그거를 어퍼를 엎은 다음에 신으면 본인의 발보다는 약간 미세하게 공간감이 생성되거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타이트한 감이 없이 편하게 되죠. 대신에 편해지면 반대로 벗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발끈을 넣어달라 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선수들인 경우에 미세 조정에 의해서 신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그런 조정 가능성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신발이 주는 전반적인 라스트과 그 다음에 소재들이 갖고 있는 이 텐션, 특성, 스트레치성 이런 것들이 주는 자기 각 개인의 발에 전달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프레셔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신발이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신어서는 보통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볼이 극단적으로 넓어서 아예 신을 수 없는 경우 같으면 뭐 쉽게 포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뉴발란스 제품이나 그 다음에
푸마의 일부 제품들. 킹 플래티넘도 비슷한 그런 제품들은 아예 발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발이 안 들어가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억지로 구겨 넣는다고 하더라도 길이사에 맞추게 되면 이 텐션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아예 이건 못 신는다. 제가 이제 뉴발란스 퓨런 리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 이거는 리뷰를 뭐 하고, 실차 리뷰를 하고 싶어도 아예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되게, 말씀드렸지만 신발 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발의 구조를 만들 때 레이스리스를 가정을 하고 기본 신발을 디자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끈을 넣는 신발을 추가로 낸다 하면 단순하게 끈이 있는 구조, 끈이 없는 구조 두 가지 중에서 신발을 어쨌든 신고 벗는 것 자체가 편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신을 때 어려우면 벗을 때도 어렵고, 신을 때 어렵다고 하는 거는 신었을 때 발을 타이트하게 조아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발이 저리거나 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거를 예를 들면 겪지 않고 단 자연스럽게 잘 맞았다 하면 정말 다행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신발 하나 버리는 건데, 문제는 매장에 가서 이 신발을 딱 넣었을 때 딱 신었는데 아 발에 정말 잘 감싼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 타이트함 정도가 실전에 들어가서 발이 신발 안에서 강한 힘을 받으면서 어퍼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 발 전체가 받는 충격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거는 매장에서 신어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축구화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이 저기 뭐지 레이스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는 거는 다른 경우에 이렇게 끈이 있고 통이 분리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발에 안 맞을 가능성, 그러한 리스크가 크다. 그 점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신발 축구화를 선택하실 때. 그래서 웬만큼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댓글상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축구화를 추천하느냐 이러면, 아니면 본인이 발볼런데 뭐 이런 발에서 뭐 어떤 축구화를 신는 게 좋으냐 그러면 뭐를 지정해 주기보다는 일체형 텅으로 되어 있고 밴드가 되어 있고 니트로 되어 있거나 이런 신발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피하라고. 왜냐 안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본인이 이미 발볼러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난 발볼이 늙다고 하는데 발볼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퍼 자체가 죽은 텐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신발은 기본적으로 벗겨지지 않도록 텐션을 조절을 해놓고 강하게, 일반 이런 축구화들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종이 되어 있는 이 밴드의 탄성이 내 발에 과할 정도로 타이트한지 아니면 내 발에 적정한지 아니면 내 발에 느슨한지를 각 개인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어보고 적정하다고 느꼈는데 신으면서 늘어나거나 적정하다고 느꼈는데 실제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힘을 받으면서 과하게 발에 충격을 가해주거나 하는 다양한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신어봐서는, 매장에서만 신어봐서 발을 넣어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의 축구화 구입 습관, 사용 습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뭘 추천해달라. 그런데 제 입에서는 절대로 이런 제품을 사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제품은 맞을 확률보다 각 여러 다양한 발의 형태에 따라서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축구화들이기 때문에, 이 신발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죠.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추천을 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에 대해서 타인에게 사이즈를 물었을 때 요 발길에서는 몇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도 안 되는 게, 막상 신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축구화를 사서 신는 것은, 그런 점에서 최근에 나온 축구화를 특히 이렇게 니트다 아니면 무슨 뭐 러버 타입이다 아니면 실리콘 타입이다 뭐 아니면 저기 뭐지 그 우븐 타입이다 이런 천들이 갖고 있는 이 어퍼 특성은 상당히,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운동화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일반 천에다가 대부분의 운동화들이 여전히 끈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42km를 달리는 마라토나도 끈이 다 있는데 그 끈으로 잡아당겨서 묶어 놓으면 42km 뛰는데 아무 큰 지장 없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끈을 피해서 더 좋아 보이는 신발, 이게 더 고급처럼 보이고 손흥민이 신고 뭐 살라는 물건 있는 게 신거 아니지만 뭐 그런 선수들이 신는다. 그래서 내가 이
끈 없는 레이스리스를 좋아해서 신는다. 물론 이런 걸 신어서 본인이 잘 맞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베스트죠. 그러나 신발의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입구가 도입부가 좁다든지, 그 다음에 이 밴드 탄성이 상당히 강하게 조정이 돼서 일반 출시된다라든지, 예, 발볼이 넓게 구성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이 각 개인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시는 데는 좀 신중을 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 목이라고 돼서 이게 발목이 아니라 목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죠? 이 공교롭게도 한국말과 같아서 그런데 MOC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 축구화에서도 이렇게 목이 있는 게 실제로는 전혀 뭐 착화감을 더 좋게 한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쉽게 말하면 양말을 이쪽 부분에서 하나 더 신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홀드성이 있어서 발목을 잘 잡아준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축구화의 객관적 사실은 아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뭐 그거는 본인 사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발목 위쪽에 실제로 다 대부분 올라와 있기도 하고 밴드가 늘어나게 돼요. 어떤 압박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붕대도 마찬가지고 테이핑도 마찬가지인데 테이핑도 그 단단한 것도 여러 번 신으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유연한 탄력성을 갖고 있는 밴드인 경우에는 머지않아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면 신발과 우선 발목과 이 밴드 부분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신고 만족스럽게 신는다 하는 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현대 축구화의 개발 추세 소재 모든 지금 시도되고 있는 소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발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게 지상 목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스피드 플로 그 다음에 뭐 모든 제품이 다 그렇죠. 이 프레터도 마찬가지고 GT가 갖고 있는 소재도 그렇고 베이퍼도 그렇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푸마는 더하죠. 푸마의 울트라 뭐 1.3이라든지 아니면 퓨처 같은 경우도 기본 퓨처의 네핏 구조의 그 레이스 구조에다가 추가로 밴드까지 다 삽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신발이 발에 잘 밀착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인조 가죽 소위 말하는 그 파이버, 인조 파이버, 그러니까 케미컬 파이버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코팅 처리했을 경우에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신발 소재, 어퍼 소재를 가지고 발이 밀착시키는 게 그만큼 더 어렵다. 어떻게 보면 캥거루 가죽 모델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 축구화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죠. 유일하게 사용하는 게 마지스터 오프스 2 정도. 그 다음 네메시스를 사용했는데 어쨌든 네메시스는 이제 올해로 끝이 났고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뭐 TFR C3 아슬레타라든지 그 다음에 스터드 모델로는 플라이4라든지 그 다음에 또 뉴발란스도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S 라이트도 또 에이지도 가끔 사용하고 있고 이제 TM4 엘리트 9 에이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토폴라 제품도 라치리니 에이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천연 가죽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편의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었을 때 편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 편함을 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동장 환경에 맞게 내가 TF를 사용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이 운동장에서 아니면 에이지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라운드 타입에 맞게 최적화되는 신발을 고르는 요령.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가 그 최근에 리뷰했던 TF 프리미어 같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텅이 개방되어 있고 이런 구조들이 신었을 때 개인의 발과 오차날 확률이 적다.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뭘 신어야 발이 편해질까 하는 거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그 스피드 플로다 고스티드다 이런 제품 프레테를 또 새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제품에 아니면 푸마 울트라든지 뭐 이런 제품 신으셨던 분들이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넘어와서 한번 신어보기 시작하면 다시 가긴 힘드세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만큼 사용 편의성이 높고 일단은 그 이전에 다른 신발에서 느낄 수 없었던 발의 편안함.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라서가 아니라 천연 가죽 축구화가 만들어지는 기본 신발의 구조들. 개방된 텅, 그 다음에 다양한 발볼을 수용할 수 있는 신발의 구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소재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그런 부분에서 일단 편해지기 때문에 축구화를 향후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 맞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조 가죽 모델 그 다음에 통일체형의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축구화들보다 조금 더 눈을 돌려서 다른 축구화를 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끈의 역할, 레이스리스냐 아니면 레이스 제품이냐 아니면 레이스리스와 그 다음에 레이스리스의 구조적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냐 하는 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